박예슬의 톡톡 튀는 톡터뷰 수요일만 돌아오는 청년 구본기 청년 박예슬의 정치 시사 구박쇼 오늘도 11화 진행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항상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촛불 집회에서 항상 행진 때 열심히 외치고 계시는 우리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기 소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재진이야.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1일 인천 집회 때 가장 화제의 발언이죠. 단두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단두대로 비유하면서 너 조심해라, 성열아 너 조심해라 라고 강하게 해주셨던 우리 양문석 박사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양문석! 내가 인사하고 나서 네. 안녕하세요. 앵콜 받은 남자 양문석입니다. 오, 연설인데 앵콜. 네, 중요한 건 집회 때 앵콜 받으시는 분은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내 이야기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셔도 돼요. 내 자랑이잖아. 네. 저희 네. 그 프로그램 코너의 컨셉은요. 네.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제가 너무너무 얼마나 좋았던지 네. 페이스북에 자랑질하고 대중가 그 가수도 아닌데 연설 중에 앵콜을 받는 거는 정말 내 태어나서 처음 본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세요. 가수한테 앵콜을 하라고 하면 노래를 하나 더 부르면 되는 건데 뭘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말을 한 번 더 하라는 거야? 아니 그래? 집회 때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양문석 박사님이 아 저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앵콜 앵콜 이러는 거 같아요. 아니 이것은 노래가 아니고 연설인데 어떻게 다시 앵콜을 외치나 어떻게 또 다시 하시나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저 현장 인터뷰를 하니까 항상 그 밑에 무대 밑에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민들 반응을 이렇게 주로 보는데 아니 진짜 콘서트장 같은 거예요. 아니 연설로 사람들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뵀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찢어놓으셨다 그냥 완전히 진짜로. 네, 뭐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주어진 시간 1분 30초 안진걸 옆에서 그때 전국 집회 할 때 진걸이 올라갈 때 형 앞에서 너무 길게 했었잖아. 1분 30초만에 야 이 자식아 내가 지금 준비했는데 얼만데 최소한 5분을 준비했는데 이걸 갖다가 형 짧게 하는 게 사람들이 더 좋아해 그래가지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했잖아요. 됐나 이것밖에 못했잖아. 근데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에너지를 그렇죠. 딱 쏟으시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 좀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세요. 근데 집회 때 그 연설 바로 앵콜 받으시고 나서 또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준비되신 건가요 실제로? 네, 여러 아이템을 머릿속에 이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 연장이 가기 전에 혼자서 노래도 불러봤다가 이 노래도 불러봤다가 저 노래를 불러봤다가 그래서 좀 더 앉아 있는 분들이 대학 때 우리가 그 집회하듯이 그리고 노동자들이 집회하듯이 막 큰 소리만 지르고 메시지만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때도 우리 그 정청래 박찬대 최고가 이 유세 중에 노래도 부르는 네.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호흡을 한다라는 게 지지자들하고 호흡을 한다라는 게 뭔가 하면 저는 이제 그 특징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현장의 분위기를 보고 주제를 바꾼다. 아,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 그분들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렇죠. 술 한잔 마시고 이 새끼 저 새끼 지기 저 새끼 뭐 이런 여기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새끼는 대통령의 말투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롭게 편입된 2인칭 또는 3인칭을 이야기합니다. 네. 아니 지금 그렇죠. 댓글 보시니까 예. 스자님께서 연설하면 양문석 그리고 우리만 알아주는 건 양 박사님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베르사유의 장비님께서 현장형 정치인 양문석이라는 표현 써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보세요, 저는 현장형이 아니고요. 방송 통신 정책의 가장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양 박사님 단어 사용하시는 거 보면 우리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네. 평소에도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식해서 그래요? 벌써 막 터졌어.
아. 왜? 오늘 사실 벌써 기가 빨린 것 같은데 알았는데 지금 제가 아는 단어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단어 욕 100단어 그다음에 일상 언어 100단어 이거 그 200단어로 이제 버티고 어쩌다가 한 번씩 영어 쓰는 거 오케이 렛츠고 요 정도가 이제 아주 네. 고급진 영어 단어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경 부대변인과 함께 유튜브 방송 새로 이제 서울 스튜디오에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아 듣는 양모석 TV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그 라이브 방송들을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서울 스튜디오가 없어서 그 몇 차례 이제 이경 양모석 이경이 가보자고요. 이제 이거를 그 몇 차례 이제 빌려서 했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한 두 달에 걸쳐가지고 이제 결국 그 서울 스튜디오를 아예 오.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서울 스튜디오 이제 본사가 창원에 있잖아요. 네. 창원 스튜디오 듣는 양모석 TV 우리 경남 청년들이 이 함께 하고 이제 법인으로 출발을 시킨 그 네. TV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 양모석이 이제 반은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반은 경남에 있으니까. 서울에서도 합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이경 부대변인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월요일은 이경 부대변인하고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은 언론 비평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언론학 그 학 이 박사하고 학자하고 이제 그 언론학 언론 비평을 본격적으로 학술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는 없을 텐데 아 저게 언론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노동의 가치를 좀 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제안을 했던 친구가 네가 언론학 박사 양문석이면 네하고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네는 정치인이잖니. 아~ 그래서 너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나의 이야기가 편향된 그 정파적 입장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될까 봐 할 수 없다고 바로 잘렸어요. 저하고 오래된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사실 양문석 박사님 모시고 굉장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아요. 네네. 특별히 또 지난 2월 10일 날 도이치모토스 전 네. 주가 조작을 했던 권오수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네. 나오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해명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네. 재판 판결문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37번 이름이 들어가고 윤석열 씨 상모, 최은수 씨에 대한 이름이 27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와이프는 주가 조작 계좌는 나왔지만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내놨는데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그 난 시킨 대로 할게요. 박예슬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나는 술을 마셨다. 그리고 운전을 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라고 시켜서 그대로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황당한 해명인 것 같아요. 박사님은 보시면서 대통령실 해명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생각이 없는 애들. 생각이 없는 애들. 그리고 끊임없이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투자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또 문제야.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 투자를 했었으면 통정 매매를 한단 말이야. 재은순하고 김건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엄마 나 8만주 지금 던질 테니까 바로 받아야 돼. 이거거든. 그럼 조그마가 받아. 그러면 조그마가 또 야야 나 다시 던질게 네가 받아. 이번엔 쪼개서 던질게. 이래서 쪼개서 던져. 이제 그러면 그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정 매매라고 그러고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많은 그 이 개미들이 와 이게 지금 활발하게 계속해서 이 주가가 그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주포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주식 게시판에 보면 우리 주포 어디 갔냐 주포 왜 이러냐 주포 이 새끼들 그 약 먹었냐 하면서 수많은 욕들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주포에 대한 염원들을 자기들이 그 딱 주포로 나타나는 거지. 그렇게 했어. 네. 그런 변명이라고 그렇게 그따구 이야기를 하냐고. 아니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이시잖아요. 네. 이 김건희 씨
통장을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통장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사실 제일 주요하게 봤었던 건 뭐냐면은 공소시효였어요. 네. 그렇죠. 네, 공소시효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돼 버렸어요.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됐었던 사건의 기간이 2009년 12월부터 그렇게 하면서 2012년 12월까지인데 그럼 공소시효 기간을 어느 때로 잘랐냐면은 2010년 10월 21일을 기점으로 그 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이유는 공소시효 내에 있다라고 이번에 판단을 그렇죠. 한 건데 그 내의 기간에 김건희 씨 통장이 4개가 거기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완성된 게 뭐냐면은 특검에 대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논리가 완성이 돼버렸다 이거는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통장을 빌려준 것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발을 뺄 수 있는 논리는 통장만 이용당한 거다 라는 논리일 것인데 그러면은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될 거는 그럼 적극적으로 가담을 실제로 했는지 등도 명징하게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후자의 증거들은 이미 뭐 어떤 그 언론 인터뷰 언론 취재 등을 통해서 나와 있는 상태긴 하지만 예. 근데 지금 예.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야 3당이 다 합의가 네. 돼야 되는데 지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에 네. 정의당과 또 시대전환 조정원 의원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네, 정의당 6명. 네. 그다음에 이제 시대전환 1명. 네. 그다음에 그 용혜인 1명. 그렇죠. 그다음에 8명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민형배, 박완주 민주당 그 이 소속이었다가 지금 무소속으로 가 있는 분들 이러면 딱 180석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상민 할 때 179석 그 구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조정훈 빼고는 다 그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훈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날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정훈은 누가 뽑아줬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아줬죠? 네,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아줬고 양향자 누가 뽑아줬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은 표가 하나 있죠. 권은희가 네. 그 이 대놓고 반란표를 저당에서 던지잖아요. 그래서 180석이에요. 그래서 조정훈과 그 권은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 흐름을 보면 정의당이 이제 6석이니까 정의당이 사실상 결정적인 그 이 표를 가지고 있는데 정의당이 어제 그제 김건희 특검 반대 그다음에 네.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이 이야기를 했다가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국힘당이나 민주당 그 지지자 일반보다 정의당 그 지지자 일반이 정치 고관 여층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과연 윤석열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당원들이 윤석열 군사 독재 검사 독재 정권이 아니라고 할까 엄청난 역풍에 시달릴 거다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게시판에서 이제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입장을 바꿨죠. 검찰이 김건희를 2월 말까지 수사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진짜 골 때리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어제 그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검찰이 수사를 조작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그렇죠. 말이야. 그걸 전제로 깔았어요, 정의당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검찰에게 2월 말까지 그 시한부를 주고 더 혹독한 검찰 개혁의 그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루 만에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저는 잘못된 입장은 바꾸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그 이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에게 해명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 정의당의 존재 이유가 상실이 됐다고 봐요. 사실 시민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예전에는 전략 투표라고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 뽑고 비례는 정의당 밀어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게 이른바 국룰이었어요. 국룰. 그게 국민들의 룰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민주당을 우리가 지지하지만 민주당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까 민주당을 견인해줄 진보 세력이 필요하니까 정의당을 좀 키워주자라고 해서 민주시민들이 표를 줬었던 건데 지금 정의당이 민주당을 견인하는 왼쪽에 있기는커녕 오른쪽으로 완전 가가지고 아니 국민의힘이랑 붙은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경계가 거의. 저는 정의당의 어떤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끝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정의당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정의당의 그 국회의원들의 행태고 당대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 당원들 그리고 열성적인 당원들까지 우리가 모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는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고 지지자들이 하는 거고 국민이 하는 거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 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하고 제대로 소통을 해본 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가 잘라서 뽑혔고 그리고 나의 소신대로 정치하는데 왜? 그리고 민주당 너희들이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우리는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이 결국 이제 뭐 위성정당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네. 삶아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네. 그렇게 이제 정의당에서 해왔는데 네. 정의당 당원들도 이번에는 엄청난 그 분노에 그 휩싸여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민심을 담아내지 못하는 정당이 다음 총선에 네. 과연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럼 우리 당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잘 읽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상민 탄핵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고요. 12구 참사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상민 탄핵을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많은 그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김건희 특검 바로 이어서 들어갔어야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이 얼마만큼 그 이율배반적이고 몰상식하고 불공정하고 그다음에 불의한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 당은 잘하는 것 있나? 그나마 만시지탄이나 지금 시작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박수는 보내지만 좀 더 우리 당의 그 이 국회의원들이 왜 민주당원들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일부 국회의원들이 군림하는 자로서의 민주당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계속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그냥 천 원짜리 당원이라고 폄하하는 거죠. 그렇죠. 김종민 그 새끼. 네. 아 근데 저 박사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시니까 너무 속 시원해 가지고요 지금. 근데 내가 안 한다 했잖아. 아니 좋아요. 우리 봉기 소장이 하세요. 아 아니, 너무 좋아요. 근데 박사님 육성으로 듣고 싶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정확하게 짚으신 거거든요. 우리 당도 그럼 잘하고 있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내 동생 때려도 내가 때려. 형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정의당한테 이렇게 저쪽이 키를 갖고 있네? 라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상황을 애초에 초래하게 만든 건 사실 우리 당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가까운 과거로 돌아가면 법사위원장 지지자들이 넘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그쵸? 그러니까 넘겨가지고 이사단이 난 거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아니 뭐 여전히 그 법사위원장 넘겨주는 데 대한 비판은 지속되고 영원해야 네. 돼요. 지속되고 영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잊지 않는다. 윤석열의 그 이 망과 망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새겨놓듯이 우리 당 내에서 얼지됐던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새겨서 기억하고 그들의 이후 정치 행보를 끊임없이 관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잊지 말자 수박들이라는 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합니다.
사실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검찰이 영장을 곧 결정해서 충고하겠다라고 밝힌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당 대표가 어디를 가냐. 을전서열 6이다 나는. 내가 어디 가지도 않는데 무슨 구속영장을 청구하냐. 이 검찰에 의한 검찰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민주당이 똘똘 다닐 대로 뭉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명이 공천권을 내려놓는 게 사법 리스크 해법이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한두 번 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그 부분부터 이야기합시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내가 어디 도망간다입니까? 자, 구속. 그건 체포를 해야 구속을 시킬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럼 구속은 왜 시키죠?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증거인멸,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주. 그러면 제1야당 대표가 네. 톡 꼈다? 경찰이 오라 한다고 해서 톡 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일주 공직 기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검찰이나 법원을 다닌 사람이에요. 톡 꼈다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증거인멸, 증거가 이제 인멸을 하지. 그렇죠. 저거가 압수수색 수백 번에 검찰 백수십 명에 검찰 수사관 400명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그리고 최고의 기간 동안 근 2년 동안 탈탈 털고 이리 털고 저리 털고 안 되니까 정성호 의원 말대로 먼지를 묻혀서 터는 요것들이 이야기하는데 증거인멸 이게 성립이 안 돼. 네. 그다음에 톡긴다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기소를 해도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 그 내서 이제 그 변론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자식들은 이제 끊임없이 구속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냥 구속을 시키고 싶으니까 잔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야. 네. 그러다가 똥개 찬스 정성호를 잡았네. 근데 국민 여러분들이만 많이 오해하는 게 정성호가 며칠 전에 뭐 김용희나 정진상을 만난 게 아니에요. 1월 달에 만나서 지금 한 달, 두 달, 두 달이 지난 시기에 그렇죠. 이걸 딱 잡았단 말이에요. 왜? 이재명이 밖에 있으니까 정성호를 시켜서 정진상하고 김용을 그 회의원에 근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정성호 의원하고 이재명 의원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 김용과 정진상이야.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놓고 핵심 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죠. 본인이 말을 했죠. 예. 네. 누가 누구를 해외?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자식들 둘이가 구속이 됐어. 그런데 동네 아저씨가 와가지고 니네 아빠 그런 거 아니야 하고 그 해유한다고 그걸 해유라고 이야기를 하냔 말이야. 그런데 이걸 왜 짚어낸 그 이 정성호를 쳤냐면 이걸 해유라고 보고 그러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면 어때? 어떻게 해야 돼? 구속시켜야 돼. 그래서 검찰이 그 잔머리를 굴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야기하죠. 소설을 써도 좀 수준 있게 써라. 너희들의 창작 능력이나 수사 능력이 너무 천박하다라는 겁니다. 기획 수사라는 건요. 사기꾼만큼 치밀하게 계산하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의 그 이 파일이 나왔잖아요. 네. 그 파일이 사전에 오늘 뭐 김호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전에 만들어진 파일이고 그 파일대로 실행을 한 거야. 결과를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이제 이런 그 정도로 사기꾼들은 치밀하거든. 디테일이 있는데 검찰 얘들은 내 예전에부터 알아봐서 최순실 때 윤석열이가 수없이 걸어 가지고 했는데 뻑 하면 법원 가 가지고 그 기각당하거나 체포영장 못 받아오거나 곳곳에서 무너져서 이 자식들이 하던 짓이 맨날 힘으로 누르고 여론으로 조작하고 그러면서 증거를 갖다가 자체 재생산하는 자식들이잖아. 그렇죠.
그냥 오늘 새끼라고 안 하고 그냥 자식들이라고 네. 좀 더 이 가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그 구속의 요건이 되는 두 가지 중에서 시민분들이 도망가는 거 말이 안 되잖아는 이제 이해했고, 그다음 이제 증거 인멸 부분 관련해 가지고서 그 아드님들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네, 확실하게 와닿네요. 사실 지금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이재명 당대표도 네, 표현을 네. 한 와중에도 불구하고 네.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수사는 진행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네. 조홍천 의원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숨을 먼저 쉬신다. 아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그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홍천 의원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이 검사들이나 판사들 그리고 그 자기 아래 위로 선후배들하고 주로 술을 많이 마셔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조홍천 의원을 좀 아는데. 그러니까 맨날 그들하고 마시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그 젖어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어젯밤에 내가 술을 안 마시니까 술 마신 놈들이 또 왜 그렇게 전화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이 술을 마시다가 전화를 했어. 그래서 형님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우리가 수박이고 수박 새끼들이라고 전화 안 받으세요. 아. 이렇게 전화가 온 네.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 형님이 아무리 수박을 공격한다 한들 우리는 형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수박수박하지 마세요. 형님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형님 중립적이고 공정했었잖아요. 그리고 저널리즘이 형님 박사학위 논문이고 저널리즘의 핵심은 공정성과 객관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듣고 있다가 야인숙들아 토론을 하자고 전화한 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도 이 문제 수박 문제를 갖다가 내가 완전히 정리를 해줄게.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형님 수박들도 형님 좋아한다고요. 오늘 꼭 페이스북 쓰세요. 수박들도 양무성을 지지한다고. 박사님의 뭐랄까요 그 파워가 아니 파워가 아니고 이제 제가 서울을 떠난 지 한 8년 됐잖아요. 네. 이제 8년 됐는데 그 이전에 저랑 그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그다음에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친구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문석이 형 왜 저래 요새 사람이 바뀌어서 변했어 뭐 이제 이런 그 나의 근처에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야, 근데 박사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토론을 하자고 한 거 아니지라고 말씀을 하신 게 그거잖아요. 토론을 하게 되면은 내가 왜 수박을 수박이라고 부르는지 논리 정연하고 객관적으로 논증할 수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객관성에 대해서는 팩트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 관점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공정성과 그 객관성에 대해서 누구든지 와라. 내가 토론해 드릴게. 그리고 학술적으로 풀어 드릴게. 근데 제가 유튜브를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별명이 박사인 줄 알아. 진짜 박사라고 계시죠? 척척 박사처럼? 제가 그 별명이 박사가 아니고요. 이 저널리즘 전공이고요. 언론학 박사고요. 박사학위 논문이 뉴스 프레임입니다. 아, 뉴스에 관련된 프레임을? 네. 뉴스 프레임을 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고요. 그리고 인지심리학과 뉴스프레임의 절묘한 그 이 만남을 그 써냈던 게 양문석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박사입니다. 아, 좀 믿어주세요. 나 근데 왜 내가 진짜 박사인데 맨날 믿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니, 저는 알고 네.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검찰의 이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단독 행보를 하는 의원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경 부대변인도 굉장히 네. 직격을 했었잖아요. 이야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북콘서트에 참가한 몇몇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박지원 같은 청년이 있어야 된다라고 발언한 의원들이 있는데 아니 이 북콘서트 참석한 의원들 발언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제 제가 이경 부대변인한테 직접 물었어요. 네.
또 우리 이경 그 부대변인이 착하잖아요. 그 대놓고 욕을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글을 보면서 내가 토요일날 그 글을 보는데 와 이경이는 표현을 써? 민주당 전당대회를 썩었다라는 표현을 써. 썩었다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글 끝 하나하나에 청년의 분노가 묻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뭐 그 네 사람이 갔죠? 5명인가 4명인가? 그렇죠. 조홍천. 그다음에 김영진, 김한규 한 명이 누구지? 네 명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명이 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마음의 빛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들이 캐스팅을 했나 보죠. 박지현을. 그런데 이경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한 번 기회를 줬다. 그리고 완전 망쳤다. 그러니까 그, 박지현 씨한테 한 번 기회를 줬는데 완전 망쳤다. 완전 망쳤다. 그런데 무슨 마음의 빚이냐. 우리 그 시의원 도의원 청년들 그다음에 시의원 아니지 정확하게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청년들 그다음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을 꿈꾸는 청년들. 그렇죠. 이들이 출판 기념회를 하면 우르르 때로 몰려가가지고 저렇게 축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겠냐. 천부당 만부당한 저들의 행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빚이 어떻게 박지원한테 있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왜 마음의 빚이 없을까? 그렇죠. 네. 저거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아닐 때 그 사람의 두뇌는 아주 독특하게 편향되고 왜곡되고 그 다음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저런 애들이 이제 나하고 토론을 해야 돼. 그 심리 상태까지 내가 자극 그 분석해줘서 난도를 치킨데 분석이라 하면 쪼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쪼개는 서양식 방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동양식 방식은 직관이거든요. 직관은 그 사람들이 높을 줄 모르나 분석은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 근데 왜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행보를 하신다고 분석하세요? 미친 거지. 아니 이런 표현이 네. 그 직관적으로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박지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을 하자고 하면은 아마 많은 당원들 그리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동감하실 건데 해당 행위자예요. 어떻게 해당 행위를 했냐면은요. 저는 정말로 화가 났었던 게 출마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방선거 출마하신 분들 기초지자체장, 근데 광역장 지자체장 그리고 뭐 시의원, 도의원 선거 출마하셨던 분들 장난으로 한 거 아니거든요. 그 인생 걸고 출마했거든요. 근데 그 인생 걸고 출마했는데 그때 당대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격을 안 해다가요. 제가 이때 박지현 씨 관계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일주일 못 참냐고 화냈어요. 지금 사람들 목숨 걸고 뛰고 있는데 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우리 편에다 폭탄을 던지냐고 뭐라고 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해당 행위자입니다. 사람들의 꿈을 짓밟은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출판 기념회에 의원들이 가가지고 축사 등을 했다? 이거는 힘 실어주는 거거든요. 나는 당신의 그 행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긍정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당원들이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댓글에 정성중님이 네. 그 빚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김한규였네요라고 올려주셨고요. 우리 베르사유의 장비님 1,000원짜리 당원에게 지고 있는 빚은 우스운 거죠.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1,000원짜리 당원으로 보는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1,000원짜리 너그 눈에 사람으로 보이겠니? 너그 눈에 윤석열과 뭐가 다르니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 것처럼 너희들 눈에 후원금 내고 돈 내고 동원해가지고 박수치고 연호하고 하는 그런 그 이 사람들 내 없는 사람들 정도로 보는 거겠지라고 지금 이 두 가지 의미를 감축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런 댓글 보면 진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개딸들이 이제 악성 팬덤이라고 공격을 했었을 때
어떤 그 개딸의 그 글을 봤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커피 마시고 싶은 거 참고 컵라면 마시고 싶은 거 참아서 돈 모아서 그렇죠. 후원금 보내고 그리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데 잠자는 시간 쪼개가지고 일 더 하고 그 다음에 유세할 때 그 잠시 이 점주한테 양해 구해서 가가지고 박수 치고 환호하고 연호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지지했고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그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우리를 보고 악성 팬덤이라네요. 나는 이게 내가 지금 이야기해도 울컥해. 그렇죠. 이게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원과 지지자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었다면 이거는 떠도 고쳐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놓고 입으로 표현하는 작자들이 수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민이 천원짜리 당원들에게 끌려다니는 민주당. 뭐 요따구 소리를 하는 것들이 평소에 지들끼리 술 처먹고 밥 먹으면서 천원짜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단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도 짚었는데 그건 민주주의 철학에 정확히 역행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말이랑 같은 거잖아요. 내가 국회의원들보다 10배 당비를 더 냈는데 할 말이 없겠냐. 근데 민주주의는 1인 1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1원 1표를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1,000원 내는 게 뭐 어때가지고서요. 그죠? 네. 한 사람당 하나의 목소리인 건데 저는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해를 기초하지 않은 말이었었다. 그거 생각해. 1,000원짜리 당원 문제를. 근데 참 우리 봉기 씨가 네. 말을 점잖게 한다. 네. 그런데 제가 그 토론은 냉정함도 있어야 되지만 열정도 그렇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인터뷰할 때의 모습하고 토론할 때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보기 좋다고요. 아. 나처럼 하면 안 된다. 아니 박사님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끼리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고 반대편에 의견이 다른 분이 있으면은요. 남영희 장경태가 아주 어렸을 때 네. 이제 그 이 방송 패널을 이제 그 지망할 때 네. 내가 가서 걔들에게 이제 특강을 해요. 그런데 이제 딱 앉아 있는데 딱 한마디 했어. 나처럼 하지 마라. 나처럼만 안 하면 당신들은 뛰어난 패널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 살아남은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양문석처럼만 안 하면 된다. 표정, 말투, 그 다음에 복장, 발음. 사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의 지지자들과 다른 생각으로 정당 활동을 하고 또 국회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이 2024년 총선에 대해서 결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결국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의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올라간다면 민주당이 단일 대오로 함께 통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양문석 박사님이 전망하실 때 예. 지금의 민주당이라면 2024년 총선 승리 가능하시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승리 가능하다고 봐요. 이기긴 해요. 근데 왜 이겨야 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왜 이겨야 되냐고. 172석을 갖다 주고 169석을 현재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이 행태들을 이 꼴을 보려고 법사위 넘기는 꼴을 보려고 탄핵해라 이상민 탄핵해라 쇠가 빠진 이 혀가 닳도록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리는 민주당 꼴을 보려고 169석을 줘. 그리고 뭐 김건희 특검해라 그렇게 수없이 애쳤는데 질질 끄다가 이제서야 그 움직이는 그런 민주당 보려고 민주당 승리를 해? 승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기면 지들이 잘라서 이기고 천원짜리 당원이라고 그 욕하는 그런 민주당 보려고 총선을 승리해. 총선을 왜 승리해야 되냐고. 승리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민주당이 승리할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저라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민주당 출마하면 저격하러 갈 거예요. 그 사람하고 붙어서 내가 무소속으로 붙어서 그 사람 떨어뜨리게 할 거야.
그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왜 승리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뭐 이것저것 이유 때려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윤석열보다는 잘하잖아, 민주당이. 그렇죠. 윤석열보다 잘하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기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80명이라도 70명이라도 똘똘 뭉쳐서 사회에 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회에 소리칠 거 소리치고 맞을 때 맞더라도 싸워내는 과정들 그리고 돌파하는 과정들 그래서 실적과 성과를 내는 그 민주당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지자들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소위 개판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을 보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이 너무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다음 선거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태도를 가진 게 시민들한테 읽히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네. 그게 분노 포인트거든요. 그걸 짚어주신 거잖아요. 네. 지금 댓글에서 양문석 이정원 TV 이정원 앵커님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양문석 위원장님 예리한 말씀 공감합니다. 박예슬 앵커님, 구봉기 소장님 함께 응원합니다. 달아주셨고 천사님께서 양 박사님 국회에 입성하심 좋겠어요. 바람입니다. 또 개혁하자님께서 양 박사님처럼 거침없이 전진해 주시길 민주당께 바랍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일부 지지자들은 너무 늦게 발의했다라는 의견이 많은 만큼 민주당이 왜 이렇게 앞장서서 행동하지 못한다고 박사님 보시나요? 계속 지도부를 흔드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지도부를 흔드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뭐 그 페이스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통합과 화합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통합과 화합에 대한 원론적인 그 더불어민주당의 통합과 화합 작은 차이보다 큰 차이를 보고 그다음에 작은 갈등보다 큰 적을 향해서 싸우자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은 맞죠. 그렇죠. 원론적으로 맞죠. 원론적으로 맞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체포동의안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킬 수는 없어요. 국회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킬 수는 있어요. 말 그대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이재명 대표는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5석을 가지고 있는 국힘당이 35석만 있으면 통과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150석. 그렇죠. 제적위원회 그 가반수. 그러면 하태경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태경이 체포동의안 통과될 거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다. 이탈표가 나올 거다. 이재명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이 없어야 총선에서 제대로 싸워보지. 이렇게 하태경이 민주당을 향해서 그 골을 미겨요. 걔들이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민주당의 수박들. 반란표 35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아까 그 조홍천이 절대로 결연히 반대한다. 당론으로. 그렇죠. 부결 당론으로. 이거는 해당형이거든요. 그렇죠. 당론으로 정해놓고 그 반대표 던져라라고 하면 이건 해당이 그런데 거기에서 반란표가 나와요. 반란표는 수수하고 조사하고 그 하겠죠. 그리고 조사해도 안 나오겠죠. 그런데 어느 놈이 반란표를 던질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당 행위자로 이후에 공천 과정에서 낙천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당론으로 확정. 그런데 소신 투표면 해당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조홍천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론으로 정하는 건 결연코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질문했는데 이제 대답하네. 그래서 반란표에 대한 불안감들이 그 또한 존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정청래 박찬대 최고 이야기로는. 지금 목표 이재명 대표의 목표가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민주당이 똘똘 뭉친다. 민주당 169석 그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용혜인 의원까지 170명은 그 반대를 하는 게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이 목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반란표가 뭐 10표 이렇게 나오거나 하면 그 체포동의안 통과 또는 부결과 상관없이 리더십의 문제를 그렇죠.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반란표조차 당내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이재명 그리고 당내조차 그 이 반발을 불러일으킨 그 대장동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뭐 정청래 최고 박찬대 최고 같은 경우에 가능한 한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물밑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민주당의 길을 최근에 결성하고 그다음에 그 세미나를 갖다가 열었던 시점이 네.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이라는 그 국회의 정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재명 와라 인사해 우리는 비명 모임이 아니고 비즈 모임이야 이렇게 네. 개소리를 하고 자빠진 모습들을 국민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팬의 입장에서 쳐다보려고 하니까 꼭지가 돌지 이제 이런 행태들이 지속됐다. 이재명이 경기지사일 때부터 그 다음에 경선 후보였을 때부터 심지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도 그들은 후보 교체하자고 지랄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저들과 같은 당을 할 이유를 나는 못 찾겠다. 사실 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일부 수박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가장 이재명 당대표에게 씌우고 싶은 프레임은 당대표의 정치력을 흔드는 것 같아요. 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행보가 이어진다면 일부에서는 민주당에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옳지 않다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다음 총선에서까지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 시민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유는요. 그 민주당 수박들이 정말 숨죽이고 이재명 지지할 거래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공천이 부담되고 공천이 부담되면 당대표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긋나는 소리, 빛나는 소리, 그 택도인 소리를 그 극도로 자제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칭찬하거나 민주당 지도부를 칭찬하는 발언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다음 총선에 대해서? 저는 지지자분들이 계획을 다 짜놓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국 그 정당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담는 유리그릇 같은 거잖아요. 그 투명한 유리그릇 안에 어떤 색깔의 정치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당의 색깔이 결정되는데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봤을 때 민주당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선거에서 이 민주당이라는 이 유리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자라고 계획을 다 짜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들었고 네. 예를 들자면은 특히 개딸이라고 초반에 불렸었었던 어떤 적극적 행동층 지지자들 이분들이 한번 저를 초대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한번 조용히 와달라라고 해서 간 다음에 비슷한 걸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 맞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1년 됐다. 우리 이제 투표권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1년 동안은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끌려서 일단 들어와서 정치를 잘 몰랐었는데 1년 동안은 지켜보는 시간이었다. 이제 누구를 밀어줄지 결정하겠다라고 저를 한번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새로운 물결이구나. 진짜 시민 주권을 행사하려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아주 중요한 힌트와 정보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제 마음은 그겁니다. 네. 지금 지금 사실은 원래 오늘 1시가 톡톡인데 원래 수요일만 구분기 소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12시로 다시 바뀌기로 했었는데 모두가 다 잊고 있었던 거예요. 방송팀까지. 그러다가 양문세 박사님이 12시인 줄 알고 오신 거예요. 사랑해 박사님. 저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저도 맨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급하게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토크를 맞춰드리고 빨리 보내드려야 돼요. 우리 양 박사님을. 양 박사님 이제 2월 18일 또 전국 집중 집회 있으신데 참여하시나요? 네. 안 오면 이제 욕들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는 다 계획이 있다니까는요.
우리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 시민분들께 우리 양 박사님 응원의 메시지, 이제 또 참여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오래간만에 그 서울의 소리에 와서 이제 박예슬 기자하고 그 구봉기 기자 소장입니다. 소장. 네. 방송을 하는데요. 내가 올 때마다 맨날 그 하이톤으로 계속 토론을 했던 것 같아. 네. 그런데 딱 그 구봉기 소장 오니까 나보다 더 하이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점잖해졌어요. 우리 애가 바뀌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구봉기 소장님도 마지막으로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 양문석 박사님 사석에서 보고 싶어요. 저 그리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봐서 너무 좋았고요. 네. 사석에서 저 술 한 잔 사주세요 나중에. 저 이제 술은 끊었는데요. 네네. 그 밥 사주세요. 그 네. 콜라로 그 이 술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오늘만. 네. 네. 저희는 2월 18일 전국 집회 때 다 참여를 하니까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고, 결국 이 어둠의 시대를 물리치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조금 지치시더라도 연대하는 시민분들의 손 잡고 함께 이 어둠을 헤쳐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금요일 1시 톡터뷰로 돌아옵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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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